안녕하세요. 노무현의 감독 박진표입니다. 네, 이게 주말 저녁인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네,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배우들 더 많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실 거죠? 네. 네, 그러면 바로 배우들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기입니다. 격한 환영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토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또 보러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무대 인사를 꽤 많이 돌고 있는데 늘 저희 영화 그 젊은 이들의 어떤 연애 얘기를 나눠서 연령대가 다 낮았다고 생각하는데 곳곳에 보이시는 우리 어르신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나면 이제 저녁 드셔야죠?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즐겁게 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환영해주셔서. 영화 속에서 현우를 맡았던 문채원입니다. 아유, 까먹었잖아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유쾌하고 발랄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틀 동안 다른 영화 촬영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잤더니 눈이 막 감기는데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영화 처음 봐주신 관객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너무 행복하게 졸리지만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저희 영화에서 받은 즐거움 그리고 행복 조금이나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졸리지 않아요. 제일 졸려보여요. 누나 네. 힘들어요? 네. 여러분 이제 힘드시면 영화 끝났으니까 저녁도 드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추억을 남기라고? 아 춥다고? 그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영화 보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다고 말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는 말이 너무 크게 들렸는데 네, 저희 또 다음 관에서 인사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이동을 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게 정말.